Number 7, Ha-sung Kim.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를 지금 애리조나에서 취재하다 보니까 유독 LA 다저스와 한국 선수가 뛰고 있는 팀과 자주 맞붙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어제 양현조 선수가 LA 다저스전에 시범 경기 세 번째 등판한 데 이어서 오늘 샌디에고 소속의 김하승 선수도 LA 다저스를 맞이해서 2루수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원래 김하승 선수는 오늘 선발 출전이 아니었었죠. 1루수 에릭 허스머의 갑작스런 복통으로 선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다저스 선발 투수는 강속구 투수로 잘 알려진 더스틴 메이 선수였습니다. 유해 첫 타석에 나선 김하성 선수는 메이 선수를 상대로 1루수 뜬공, 4회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때 메이 선수의 구속은 99마일까지 찍혔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5회 말 1사 1-2루에서 제이크 크로넨워스가 때린 뜬공 타구를 상대한 유격수 개빙 러스가 놓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뀐 투수 좌완 마이크 키캠을 상대한 김하성 선수는 좌측으로 날아가는 큼직한 타구를 때렸고 맞는 순간 담장을 넘어가는 듯 했지만 이 타구는 펜스에 몸을 던진 좌익수 에이제 폴락 선수의 글러브에 걸리면서 아쉽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 30cm만 더 갔어도 플락 선수의 글러브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아까운 타구였어요. 이날 모두 세 차례 타격을 소화한 김하성 선수는 6회 초 수비를 앞두고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교체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계속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바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 그래도 마지막 타석에서 장타가 나왔다는 점은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피오리아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이영미였습니다.